안녕하세요. 패션 네트워크 민우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무신사에서 구매한 바지를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최근에 블랙 크롭진을 구매했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가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블랙진이나 크롭진이 입문이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 추천 바지는 하나인 만큼 짧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블랙진입니다. 브랜드는 플렉진이고 커츠 계열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지에 관심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플렉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대가 물론 살짝 있는 편이지만 퀄리티나 핏이 살아있어서 누디진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저는 플렉진을 정말 좋아해서 집에 7벌 정도 있는데 그중 가장 아끼는 바지가 바로 요거입니다. 네, 참고로 플렉진은 핏이랑 기장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저는 그중 방금 보여드린 커츠 핏을 가장 선호하고, 밑다리 좁고 슬림한 크롭진을 커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렉진은 역시 지퍼 부분이 이렇게 자수로 깔끔하게 박혀있고, 지퍼는 YKK를 사용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뒤에는 이렇게 검정색 백패치를 붙이면서 올블랙 느낌을 더욱 살렸으며, 오른쪽 엉덩이 주머니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지를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일단 원단 자체가 되게 좋고, 이렇게 마감 처리도 깔끔해서 퀄리티 면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퀄리티 떨어지는 블랙진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바지를 가장 추천드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핏이 엄청 좋아서, 저처럼 슬림한 바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좋아하실 거예요. 이것도 세미 크롭진이라서 양말도 살짝 보여주면서 좀 센스 있어 보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핏이 정말 잘 나와서 봄에 어떤 상의를 가져와도 다 코디가 가능합니다. 코디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정가로 119,000원인데 지금 세일해서 66,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 그리고 한정 판매 상품이라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빨리 겟하시길 바랍니다. 코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롭 기장이다 보니까 배바지를 안 하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이고 핏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바지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상하이 신발 중에서 그 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지 하나만 핏 좋게 입으면은 전체적 느낌 자체가 달라서 상의가 오히려 서브 느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바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제일 중요한 만큼, 바지만큼은 특히 싸구려 몇 벌 사는 것보다 퀄리티 좋은 바지 한 벌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래 입을 수도 있고, 참 그리고 바지는 웬만하면 세탁하지 마세요. 네, 색 빠지고 변형될 수 있으니까 세탁 금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바지 사면은 거의 안 빨아요. 그냥 더러워진 부분 그냥 물로 살짝살짝 지우기만 하지 그냥 세탁기에 박아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29 입을 수 있는데 29랑 30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여유 주게 30을 샀습니다. 네, 사이즈표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평소 자기 사이즈대로 하시면은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바지 중에 기본템 블랙진을 추천해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서 더 디테일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봬요.